오늘 저는 정말 재밌는 한국 여자들의 이중성에 대해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여성시대라는 카페가 어떤 카페인지 보고 가셔야 합니다. 이 여자들은 비혼 비혼의 비출사는 걍하고 싶지가 않은 거다. 찐사랑을 안 해봐서 비혼해라고 말하는 사람 있는데 시발 그냥 싫은 거라고 연애가. 똥을 튀기든 볶든지 먹는 사람은 없다. 연애도 똑같이 이상성욕이 있지 않는 이상 남자와 연애하지 않는다. 연애는 구역질난다. 연애하고 싶지 않으니까 결혼한 인간들을 혐오하고 있어. 라는 반응을 보이며 그녀들은 이를 악물고 비혼 비연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혼 비연애 글은 한 달에 수십 수백 개의 동일한 글이 쓰여지고 어디선가 조직적으로 조작이라도 하듯 똑같은 글들이 여초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죠. 딱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 FM하는 한국 여자들, 특히나 여성시대 하는 여자들은 연애를 극혐하는 걸로 보이시죠?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FM하는 여자들만 가득한 여성시대에는 남자 번호 따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번따달글 14차라는 글이 있는데 다음 카페의 특성상 댓글이 9999개가 넘어가면 더 이상 댓글이 작성되지 않기 때문에 댓글 9999개가 넘은 글이 2023년에만 13차까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녀들은 가성비 남자가 아닌 돈 많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선 개인 카페가 아니라 이디야 할리스 투썸에 가야 한다. 평일 저녁에는 광화문 교보문고 혹은 영풍문고에서 번호 따라 라는 팁을 공유하는 글과 함께 우리 여성인권 운동가들은 서울에서 번호 어디서 따야 해, 무작정 따로 가볼게 라는 말을 하면서 분명 비연애를 해야 한다 주장했던 여자들은 적극적으로 남자 번호를 따고 있으며 충격적이게도 남성들을 매물이 보이는데 가족이랑 있어서 아쉽다 라는 식으로 남성을 매물 취급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남초 커뮤니티에서 여자들을 물건 취급하며 여자 가슴 존나 크고 처녀만 번호 따고 싶어 라는 식의 글을 작성 후 댓글 9999개 넘게 달린 걸 보신 적 있나요? 남성들을 한남이라 비하하며 잘생긴 한남이 없어서 연애를 못한다, 남자들아 관리 좀 해라 라는 말을 하는 여자들의 행동이 이해가십니까? 남자를 만나고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 인간들이 저 여자들인데 어째서 남성을 한남이라 비하하며 만나고 싶어하는 걸까요? 우리 한국 여자들은 남자가 컴포즈 커피에서 커피 마시는데 이거 돈 없는 가성비 남자지? 라는 질문을 하면서 남자의 재력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여자들은 충격적이게도 모두 FM리스트이고 아가리로 비혼과 비연애를 주장하는 여자들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시나요? 우리 FM리스트 여자들은 비혼 여성이 40 넘어서 큰일 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도를 모르고 행복해지는 나이가 마흔과 쉰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내치기릿 중년의 행복이 어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게 비혼 비연애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뒤에서는 누구보다 남자를 만나고 싶어서 여자가 남자 번호를 따고 있죠. 여러분은 이 사실을 보고 그냥 재밌는 영상 하나 봤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보문고에서 책을 고르고 있을 때 저런 여자가 와서 번호를 딸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의 여자친구가 FM리스트일 수도 있다는 거죠. FM리스트 여성들은 제발 본인들의 신념을 지켜주세요. 어째서 비혼과 비연애를 하지 않고 남자를 만나서 남자 인생 좆되게 만드는 건가요? 남자를 한남이라 비하하며 남자를 왜 만나는 겁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할 수 없는 우리 한국 여자들의 근황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쟤들도 연애하는데 혼자 독수공방 집에만 박혀있는 은희가 불쌍하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이들은 제발 비혼 비연애 해라 이년들아.